trying to make it back home by Monday morning. Sorry? You're up for it. 기분이지 마. 하지 마. 아, 진짜. 이 친구들이 와서 이제 시작이고 이제 잘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전지훈련을 와서 좀 안심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빨리 빨리 실어. 올라왔어. 야, 니네 가방 니네가 챙겨줘야 돼. 야, 제작진들이 챙겨줘야 돼. 공항 내리자마자 사진 찍고 자기 짐 같은 거 뭐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데. 숙소도 기대되고 운동장도 기대되고 여기 유럽 처음 와가지고 좀 빛나는 거 있어요. 되게 고민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운동을 시켜야 될지. 이들이 지금 경기를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자마자 다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되게 고민이 많아요.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도전하세요. 아, 여기 실버타운인데? 뒤에서 공격을 이거 청춘의 피스잖아. 구름 조각은 잡아 올라 높이 높은 하늘에 앉아. 가장 중요한 걸 챙겨서. 오호. 당연하지. 와, 야, 영성아. 엘리트네. 당연하지. 저희 방이 보니까 비주얼 방인 것 같아요. 네? 전 캐나다에서 최고 이제 캐나다 얼굴이고 병남이 형 부산 얼굴이고 바른이 형 그 뭐 다 아시다시 청춘 FC 얼굴이고 재석이 재석이는 뭐 영화 배우 출신이고 딱 보니까 뭐 저희 방 비주얼 담당인 것 같습니다. 우리 봉도 없어. 와. 야, 이 색깔 터지는데? 야, 이거 봤을 때 잘 터지는데? 야, 안 돼. 유튜브, 아, 이제 확한다. 안 되는데? 지방대로다, 지방대로. 야, 뭔데? 와이파이 이름이 뭐야? 되게 많네. 아, 진짜 뭐 없구나. 아,
예, 밥 많이 먹었냐? 예. 뭐 이렇게 밥 빨리 먹냐? 누가, 네가 제일 나이 많지? 네. 자, 니네 중에 일단 일주일씩 내가 고참 쓴 대로 주장 구장을 맡길게. 너다, 너 밑에 누구지? 넌 네 몸도 관리 못하는데? 이 선수도 같이 관리하겠니? 어? 자, 너가 주장하고 용서가 부장하고 네. 여러분들이 6주 동안에 뭔가 좀 결과물은 손에 좀 쥐고 갔으면 좋겠어. 야, 사진 몇 장 갖고 6주 있다 갈래? 아니면은 뭔가 진짜 좋은 걸 하나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갖고 갈래? 그게 더 낫잖아. 네. 모르겠어. 내가 지금 원래는 엔트리가 18명인데 여기서 또 추려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란 말이야. 나는 괜찮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벌써 니네는 안 괜찮은 거야. 오케이? 예. 잘 쉬어. 예. 선생님. 뭐? 할 말 다 해놓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라면 그래. 너희들이 항상 자율 속에서 규율 잡힌 그런 청춘 에피소드였으면 좋겠어. 팀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어. 팀이 있어야 개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무슨 책 보나 봐. 자, 쉬어. 얼마 전이야. 날씨, 난 너희들 환영한다고 비도 와주고. 이게 뭘 환영해. 그냥 아무나 엮어. 하면 돼, 그냥. 긴장되긴 한데 새로운 단계에서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놀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갈 때는 저희가 그 간절히 바랐던 그 결과물을 다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비몽사몽? 아니 아까 5시 일어났어요. 5시요? 그럼 뭐 했어요? 오줌 싸왔어요. 시 싸왔어요. 시 아우 새벽에 시 싸왔는데 좀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은 거다. 그 지토라고 시켰어. 이거 왜 그걸 같이 했을까? 괜찮아. 아 망했다. 그때 상황 한번 얘기해 봐.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 스타킹 확인 다 하고 쇼트도 확인하고 이 밑에 거야 쇼트 확인하고 그다음 이제 각가지 받은 뉴발란스 다 이제 해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뭔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유니폼 같은 거예요. 와 여기 있어. 그리고 뭐 안 챙긴 거 없나? 그리고 두뇌. 두뇌는 내일 아침에 챙길 거야. 내일 아침에 챙길게.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겠다 진짜. 이건 문제가 아니죠. 조선시대였으면 사지를 찢죠 이 정도면. 유진품 안 가져. 문장 한 100개 터졌지. 근데 괜찮다. 언제 문다 지금? 아, 네. 니표 미리 빨리 예약돼 있더라. 네. 아, 국제적 망친이다. 아, 망했다. 아. 이거 안 치지? 어? 저도 놀랐어요. 열어보니까 유니폼이 없는 거예요. 어? 전쟁 나가네 총 안 챙긴 게 똑같은 거예요. 티형 형이 했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축구 몇 년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먼저 먹고 빨리 말하고 먼저 매도 빨리 가야 돼. 세조 그럼 씻고 가야 되죠. 그쵸? 야 뭐씨 왜? 이쪽 밑에 나 그러고
마지막 이제 어제 그제 그저께 이제 출국 하기 전에 상례를 못 챙겨가지고 이거? 네 미리 말씀드리는 거 아니 야, 정신 나갔네 알았어 너 신경 쓰지 말고 친구 동료 빌려 있고 너는 벌금 16원 내려서 지원 알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이야 이게 잘못하겠어 아, 진짜 긴장돼 죽는 줄 알았어요 좀, 뭐 어이가 없는 것처럼 민폐가 안 갔다는 건 저 친구는 이제 그거 하나 안 갖고 와서 얼마나 지금 처음부터 와서 고생을 했을까 마음고생을 경험하신 거예요? 아 우리 다 경험했죠 왜 경험 안 했겠어 진짜 평소보다 더 두세 배 열심히 한 거 그렇게 하려고 모자 좀 나도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네. 안녕하세요. 청춘 FC. 청춘 FC. Bienvenue à la FC Tubiz. Donc voilà, je vous propose de faire un tour dans nos installations et en tout cas, bienvenue. Merci. KBS 선수들의 이름이 하나씩 써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와. Faut savoir que la petite histoire, c'est que ces casiers ont une histoire. Ils sont allés en première division avec le club. Et donc j'espère que grâce à ces casiers, vous pourrez aller en première division. 아, 제 이름이 써져있는 낙하가 처음 보는 거니까 되게 신기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 언제 이런 걸 또 다가볼까 또 하는 마음도 들고 다시 다른 좋은 구단에 가서 이런 걸 잘 수 있게끔 열심히 해야지 조종이는 6주 동안 버텨나겠어? 안 찢어지고? 이게 어쩌면 이름 한 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김은중 네. 코치 여기 뭐 현지 수석 코치 정도로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나 수석으로 안 두기 때문에. 수석 코치야? 면접을 보고. 수석 코치면 우리 코치보다 위인데. 다 위야 나보다. 내가 그냥 뭐 막내 과하니까. 내가 막내네? 코치 면접 보실까요? 야, 오랜만이다. 멀쩡하다. 네가 알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아, 저 먼데까지 오셨는데. 어? 야, 마중 안 나왔더라. 아, 훈련 있어가지고. 훈련? 나도 바빴어. 너는 지금 여기서 뭐 계속 뭐 위치가 뭐야, 포지션이? 1군이랑 1군, 계속 같이 있는 거야? 네, 1군 코치 이제 하는데. 그래, 네가 와서 여기 원래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일단 면접을 널 보고. 힘든, 너도 운동 뭐 힘들게 했지만 여기 애들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네. 도와주면 좋지. 야, 이거. 아니, 일단 내일부터 나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쉬고. 오자마자 시키면 좀 그렇잖아. 옷도 뭐 가디건이니까 운동할 수 없잖아. 아니, 지켜볼게요. 어떻게 가르치시나. 튜비지에서 지금 코치 생활을 하고 있고 너희들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왔어.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여러분께 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저한테 뭐 물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e스포츠 KB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e스포츠 KB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e스포츠 KB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